제가 이번에 그 승선 준비물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제가 작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첩이라던가 필기류 아니면 뭐 작은 뭐 치약 같은 거 그런 걸 지퍼백에 나눠서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상자 안에 넣거나 캐리어 안에 넣어도 그게 잘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었다 해도 그게 이제 택배가 가거나 아니면 제가 캐리어를 끌고 가면 안이 굉장히 어지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승선을 한 당일에는 정말 방에 가자마자 바로 작업복으로 환복하고 뭐 현장에 가서 뭐 사무실에 있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오버 같은 걸 하니까 그런 걸 하기 바빠요. 그래서 보통 방 정리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상자로 택배를 보내는 것들은 좀 나중에 제가 꺼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보내놔요. 여분의 뭐 수건, 속옷 같은 건 당장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가서 캐를 열자마자 바로 쓸수 있는 것들 있죠. 칫솔 치약이라던가 아니면 바로 필요한 것들이죠. 생활용품 같은 거라던가 스킨 로션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직접 캐리어에 넣어가거나 가방에 넣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튼 그냥 지퍼백에다가 제가 원래는 물건을 담아 다녔는데 그러면 그 지퍼백을 다시 제가 보관해놨다가 하선할 때 넣어놓은 곳에 그대로 해서 다시 가져오긴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캐리어 안이나 상자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저는 짐을 이 정도면 적게 챙겨간다 생각하는데 제가 약간 맥시멀리스트거든요. 이게 좀 적게 가져간다 생각을 해도 항상 보면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찾아보다가 여행 파우치를 좀 여러 개 샀거든요. 좀 미니멀리스트가 될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물건을 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파우치 여러 개를 샀거든요. 이게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트래블 파우치거든요. 이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충전기나 케이블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파우치인데요. 색상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구분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블류는 블랙으로 제가 샀어요. 아직 제가 지금 짐 정리를 다 하진 않았는데 여튼 먼저 보여드리면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폰이나 각종 케이블들, 그리고 나중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가습기 전용 케이블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견출지를 사서 붙여놨어요. 펜도 좀 꼽아놨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좀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속옷 전용 파우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샀어요. 속옷 파우치는. 이건 조금 크죠? 이거는 퍼플색으로 샀고 이것도 아이콘이 그려져 있어서 제가 바로바로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도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넣는 고무줄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아래에 또 다른 여분의 공간이 있거든요. 이것도 샀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세면용품 넣을 수 있는 파우치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행 가서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이거 안에다 제 스킨 로션 같은 거 넣어서 바로 제 책상에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게요. 여행을 갈 때는 주로 샘플 같은 걸 많이 챙겨가잖아요. 그런데 전 여행이 아니라 수개월을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샘플을 넣을 수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두께가 있는 세면 파우치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보라색이 이제 상자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샀어요. 플라스틱 상자고요. 그리고 이건 세면 관련된 그런 것만 넣어놓는 파우치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칫솔, 그리고 치실, 립밤, 뭐 이런 면봉이나 이번에 제가 달팽이 비누 샀거든요. 이거랑 치약, 그다음 이런 선크림 같은 것들 일단 챙겼고요. 지금 다 정리한 건 아닌데 그냥 중간중간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욕실화, 저는 욕실화 꼭 신어야 돼가지고
항상 챙겨가고요. 이거는 이번에 산 규조토거든요.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죠. 원래는 이거 두 배 정도 크기인 규조토를 가져갔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예요. 이런 크기의 규조토도 나오더라고요. M짜리는 좀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이번에는 스몰 사이즈로 샀어요. 그런데 이 규조토가 진짜 저는 약간 삶의 질 상승템이거든요. 샤워하고 나와서 발을 바로 여기에 닿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기를 흡수해서 굉장히 편해요. 이런 식으로 물기를 흡수하거든요. 그다음 우산 항상 하나는 꼭 챙겨가고요. 그리고 제가 또 산 게 뭐냐면 이런 건데 이건 세트로 파는 파우치예요. 안에 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파우치... 이런 약간 두께감 있는 메쉬백도 샀어요. 이런 데는 그냥 옷이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거 한 곳에만 넣어서 가져가면 나중에 찾아쓰기도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종류별로 여러 가지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세탁망은 제가 크기별로 가져가게 해놨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세탁망도 하나 더 샀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서랍에 이 채로 넣어놓고 사용할 때는 지퍼 열어서 사용하고 다시 넣어놓고 하면 승하선 할 때 짐 정리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면 생리대도 있고요. 이건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 약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거는 혈당 측정기인데 뭐 갑자기 체했을 때 진짜 급하게 손을 따야 할 때 필요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런 실과 바늘 물이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잘 생기는 편인데 그래서 전 항상 눈 안약이라 있긴 있지만 저는 진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제 개인 약은 좀 챙기고 다녀요. 그리고 양말도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납작하게 접어서 넣어놨고요. 여기엔 제가 하의만 따로 넣어놨어요. 저는 그 머리 숱이 많아서 좀 이런 큰 다이어리가 큰 드라이어기가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썼던 수건인데 이게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 걸어두면 굉장히 금방 마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머리 말릴 때는 좀 비비야 이 머리 말릴 때는 조금 저한테는 너무 수건이 금방 젖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냥 두꺼운 수건 좀 더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양제는 좀 간단히만 챙겨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유산균이랑 유산균 먹이랑 비타민C랑 이거 루테인 가져가려고 해요. 7:15's too early to be calling. But this ain't gonna take long. I'll let you fall back asleep soon. Baby야, 자고 있어? I was hoping maybe you could ease my worried mind. No, there ain't no damn way I can love someone else like I loved you. And I know that it might be a long time. Could you wait for me? Stay true
for me. Save your lips for me. Sleep alone for me. Yeah, could you wait for me? Yeah. 항해 당직이나 입출항 때 입는 바지인데 좀 편한 거 입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어요.